안녕하세요, 진마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은 좀 이르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과연 1월에는 어떠한 작품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채널 고정 Right Now. 30년간 게이머로 살아오면서 단 한 발의 총알이라도 아끼기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기대작들을 보고 성공 여부를 예측하며 구입해왔지만, 이번처럼 예측하기 힘든 게임은 또 처음이네요. 2020년 새해 첫 포문을 열 기대작 용과 같이 세븐은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먼저 지금까지 주인공을 맡아왔던 키리우 카즈마가 은퇴하고 카스가 이치반이란 새로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으며, 주고 게임의 주부대가 되었던 도쿄 신주쿠의 카무로초를 벗어나 이번에는 요코하마의 이세자키 이진초로 무대를 변경, 동시에 맥쿠기도 전작보다 3배나 커져 플레이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성공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든 가장 큰 변화이죠. 액션이란 장르를 버리고 이번 작은 턴제 RPG로 변경됐습니다. 그럼 무엇들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모험에 필요한 동료가 추가되면서 지금껏 혼자 즐겨왔던 미니게임을 동료들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으며, 전투 또한 동료가 생겨난 만큼 다양한 연출과 화려한 볼거리 등 기존 시리즈와 비교하여 보는 맛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RPG인 만큼 중요한 직업, 용과 같이 세븐에선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동료들의 직업을 변경해줄 수 있는데, 이때 단순히 데이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외형은 물론 전투 스타일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직업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고 경험하는 재미도 생겼습니다. 여기에 시리즈의 전통인 병맛 넘치는 서브 이벤트는 물론, 거리에서 빈 깡통이나 죽고 살던 빈 털털이 주인공이 주식회사 사장으로 성장하는 또 하나의 성공 스토리를 그려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기존 작품과의 차별화된 스토리이며, 잘만 그려냈다면 충분히 재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기존 팬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정말 쓸데없는 삽질처럼 보일 겁니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취향이란 게 있듯, 저처럼 RPG에 거부감이 없다면 또 모를까, RPG를 전혀 즐기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면 시리즈의 팬이랄지라도 RPG에 억지로 적응하기란 무리죠. 그래서 결국 이름은 용과 같이지만, 과거 용과 같이와 북대건 콜라보처럼 이 게임 역시 용과 같이와 RPG란 콜라보, 듣도 보도 못한 작품으로 기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는 이전 시리즈와의 연장선에 있는 후속작이 아닌 완전 새로운 신작 IP로서 평가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코에이가 만든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 시리즈의 14번째 작품이 이제 곧 출시가 됩니다. 삼국지는 넘버링이 바뀔 때마다 매번 게임 구조가 바뀌는 형태라서 이번 신작도 역시 독특한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일단 육각형 타일 모양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맵에서 내정, 계략, 전투 등 모든 시스템 요소가 이루어져 있으며, 이전 작품들이 성과 요새와 같은 중요한 거점을 점령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에는 군대가 이동하는 루트에 따라 땅 하나하나의 면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각 나라들의 국경을 경계로 적군과 아군이 맞붙는 전선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는 각 점령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병참으로부터 보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어떻게 병참을 유지하면서 적들을 공략할지 고민하는 등 전략성이 더 늘어나 앞으로는 땅 따먹기를 잘해야만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에서 중요한 무장의 경우 1000명이 넘는 무장이 등장하는 것은 기본, 그들이 가진 150개 이상의 다양한 개성과 캐릭터들의 마이너스 개성까지, 이런 복잡한 요소들이 게임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무장들의 매력을 더 잘 표현해 주었다고 하네요. 작년에 나온 토탈러 3국이란 삼국지 시리즈의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가운데 새로운 신작으로 출사표를 던진 삼국지 14. 두 작품이 서로 스타일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게임이기에 발매 후의 비교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팬의 입장에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란 소리가 달갑게 들리지 않겠지만, 독점보다는 경쟁이 더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어주는 만큼 앞으로는 서로 윈윈하는 사이가 되어 삼국지 팬들을 위한 양질의 작품을 더 많이 내줬으면 좋겠네요.
今の翼の歌声ならきっと届く。うん、私もっともっと頑張るから見ててね、いつきくん。 마왕을 물리치고 세계를 구하는 클리셰 덩어리로 이루어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닌 연금술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잔잔한 힐링 RPG 아뜰리에 시리즈. 현재화를 거쳐 곧 발매되는 라이자의 아뜰리에는 사실 아는 사람만 즐기는 그런 게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작에선 새로운 캐릭터 디자이너가 육감적인 몸매는 물론 꿀벅지까지 갖춘 아름다운 주인공 라이자를 만들어내면서 게이머들로부터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미 선행 발매되었던 일본의 경우에는 캐릭터의 인기가 반영된 것인지 발매 첫 주에만 15만 장이란 놀라운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알아봤으니 게임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라이자는 신비 시리즈의 3부작이 끝난 이후에 나온 새롭게 시작되는 시리즈의 첫 작품으로 그만큼 많은 변화점을 갖추고 나왔는데요. 우선 게임 그래픽이 전부 다 발전하여 라이자를 비롯한 기타 매력적인 캐릭터 디자인과 시너지를 일으켜 꽤나 호평을 받았으며, 게임의 핵심인 연금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보였던 복잡한 특성들을 대폭 줄이고 연금술 자체를 직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바꾸는 등 신규 유저들을 의식하여 연금술의 난이도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이전작들이 즐거운 모험에 초점을 두었다면 라이자는 캐릭터들 간의 갈등에 중점을 두어 조금 진지한 내용으로 바뀌는 등 스토리를 비롯한 모든 면에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과 변화는 어디까지나 시리즈 안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다른 주류 게임과 비교할 만한 퀄리티를 가진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과 맞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다들 허벅지 허벅지 하니까 마냥 나도 모르게 허벅지에 빠져 구매했다간 분명 자신의 허벅지를 치며 후회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에 잊혀질 만도 하건만 명작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다시 한번 팬들의 곁으로 찾아온 드래곤볼 Z기. 이번에 출시하는 드래곤볼 Z 카카로트는 제목 그대로 사이언의 이야기부터 마인부의 이야기까지 만화 드래곤볼 Z의 모든 내용을 다뤘다고 하는데요. 먼저 완전한 오픈월드 게임은 아니지만 마치 오픈월드처럼 느끼게끔 게임 진행은 여러 개의 큰 맵을 탐험하는 형태로 흘러가고 맵 곳곳에서는 원작 만화에 등장했던 유명 장소들을 실제로 재현해 이러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RPG의 핵심인 캐릭터 성장 요소로 첫째, 플레이어는 서브 이벤트를 완수하고 능력을 해방하거나 둘째, 수련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입수하거나 셋째, 식재료를 모아 요리를 통해 능력치를 올리거나 넷째, 맵 곳곳에 배치된 제트 오브를 입수해 스킬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여 캐릭터들을 성장시키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매력적인 드래곤볼의 세계를 구석구석까지 탐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투 파트의 경우에는 개발사가 나루팀이 스톤4를 만들어낸 사이버 커넥트 2인 만큼 RPG이긴 하지만 액션 게임에 더 가까운 형태로 진행이 되며 근접 공격은 물론 원거리에서 기탄 공격을 펼치는 등 화려하고 빠른 전투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투에서 빠질 수가 없는 필살기는 마치 원작 만화를 보는 것 같은 연출들을 다수 재현하여 벌써부터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네요. 30대 이상의 아재 게이머라면 잘 알겠지만 사실 RPG를 채택한 드래곤볼 게임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 패밀리 시절 카드 배틀 시스템을 채용한 드래곤볼 RPG 시리즈가 있었으니까요. 이러한 이력 때문에 아재 게이머라면 아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근 순발력을 요구하는 액션 게임이 즐비한 상태에서 다시 오래간만에 등장하는 RPG 드래곤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퀄리티만 잘해서 나온다면 이제는 아재가 되어버린 드래곤볼 팬들에게 있어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는 최고의 작품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마사카. 파크라이4와 어쌔신 크리드 3 디렉터로 알려진 알렉스 허친슨이 유비소프트를 나와 만든 1인칭 어드벤처 게임
저니 투 더 세비지 플래닛. 이 게임은 세상에서 네 번째로 우수한 항성간 탐사회사 킨드레드 에어로스페이스의 직원이 되어 미지의 행성인 ARY-26으로 발령을 받아 이 행성에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유무를 확인하는 임무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먹같은 회사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비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은 상태로 주인공을 이 외딴 행성으로 보내버렸고, 결국 주인공은 메탈기어 시리즈의 그분처럼 현재에서 모든 재료를 조달하여 직접 장비를 만들거나 업그레이드까지 해가며 뭔가 정신이 나간 것 같은 행성을 탐색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병맛 넘치는 플레이 요소들을 첨가, 탐험과 개그란 이질적인 결합을 통해 독특한 분위기도 자아내고 있으며, 친구가 있다면 이 미친 행성 안에서 함께 생존하며 모험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정리하자면 개인적으로 디렉터의 유명세 때문에 관심이 가긴 하지만 과연 그 명성이 독이 될지 아니면 득이 될지 걱정이 들긴 하지만, 완전 거지 같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지갑 방어를 위해서라도 한번 해봐야겠네요.